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당장 바꿔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거는 구독자가 많고 어떤 건 좀 작은 게 있는데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6년 동안 하면서 그 제가 가진 경험치를 그래도 남겨놓고 싶어서 유튜브에다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에 관심 있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용은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내공을 키우는 데 도움이 크게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보죠. 자, 규제 또 규제, 규제 연속. 야, 규제 너무 지겹게 나오죠. 지금 뭐 8번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면은 9번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언제까지 될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컸다는 제도인데 다시 시행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함축해 보자고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후폭풍이 크게 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폭풍이 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또 다른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 것을 반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장과 정부의 인식을 한번 볼까요? 정부의 인식이 너무 다르죠. 정부의 인식은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들이 하락할 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기존에 그 주변에 있는 시세, 아파트 시세부터 최소한 20% 이상 싸게 분양을 해라. 높이 절대 분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가격 당연히 받는 사람 로또죠. 그러니까 싸게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뭔가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로또를 받기 위해서 대기 수요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대기 수요로. 대기 수요로 전환하니까 집을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한다. 이 주택 매매 수요는. 그러니까 주택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하락할 것이다. 이게 지금 정부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인식은 반대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 왜냐하면은 분양가를 높게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이익을,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를 높여 올려야 거기서 이익이 나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작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분양가를 낮게 하게 되면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쉽게,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쉽게 못하니까 아예 하지마, 이렇게 우리의 이익도 안 나는데 그냥 기다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감소해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공급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세가, 전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거다. 그럼 전세가는 상승할 것이고요.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다시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논리예요, 인식이에요. 정부의 인식과 어떻게 이렇게 다르는지, 이 시장의 인식하고, 저 정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모를까요? 저는 모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자, 정부의 고심책 3기 신도시도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지금 보니까 서울 대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 대체는 불가능하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파리 대책이 지난해 나오고 나서, 파리 대책이요? 예, 네,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9월 달에 그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 가서 그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9월 달에 파리 대책 나오고 한 달 후에. 그때 주제가 파리 대책 이후, 이 주택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주제로 제가 발제자로 나가서,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주택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혹시라도 서울의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면은 경기도에다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경기도에다 공급하면은 서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연구가 있는데 경기도에다 가면은 그 수요가 있느냐.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다 주택을 공급해줘야지 경기도에 주는 거는 생활권이 틀려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납니다. 자, 시장에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시장은 공급 물량 자체가 이제 점점 없게 되는 거죠. 재개발도 누르고 재건축도 눌러.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주택도 눌러. 없어요. 그러면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는 계속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오르는데, 지금보다 더 이제 공급이 없다면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서울의 아파트 167만 가구 중에 3분의 1이 30년 이상이 됐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오래된 집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그나마 새 아파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새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 공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반시장 정책, 저는 이제 반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임대료라든지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부 이 통제 정책들, 이런 것들은 세계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가격 통제, 이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시장을 밀어붙일까요? 반시장 정책을? 이거는 기존에 자기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인 논리가 강하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예, 그래야지 마구 그돈 많은 지역을 마구 때려야 서민들이 속이 시원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유치한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는 이런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시장 정책은 반드시 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반드시 대응을 할 것이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이 정부의 정책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사례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죠. 미국을 비롯해서 금리 인하를 시켜서 이좀 뭔가 좀 경제를 살리자. 양적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이 1차, 2차, 3차에서 3조 2천억 달러, 3조 2천억 달러를 풀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진 7개국까지 합치면은 약 10조 달러 정도가 풀렸다고 합니다. 이때. 그런데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점차적으로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지금 방향이 긴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양적 완화로 다시 재바뀌고 있죠.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은 더 커지는 거죠. 금리 낮추면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유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대출 규제로 이 규제로 매매 시장의 이 금리 인하의 효과는 저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크게 그렇게 뭐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이 심리적인 영향은 무지막지하게 클 것이다라는 거 그게 제 생각이고요.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전세가 상승이 될 것이다.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아지니까 이게 전세로 머무르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분양가 상한제하게 되면 로또 기다리잖아요. 당첨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 집을 살 여력이 되더라도 분양받으면 로또니까 그걸 전세나 월세로 기다리겠죠. 그러면 전세가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하면. 그 이자 수익이 감소하니까 집주인들은, 이거 왜냐면 그 전세 받은 걸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수익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또는 전세금을 올리는 전략을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고요. 계속. 그리고 전세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월세로 돌린다든지 전세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세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전세값은 상승하는 거고요. 전세값 상승은 결국 매매가 상승을 유보하는 겁니다.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시중금리가 오르면 전세값은 안정되고요. 시중금리가 내리면 전세값은 상승한다는 거. 이건 공식처럼 알아주십시오. 그냥 시중금리가 내리면 전세값은 안정. 시중금리가 내리면 전세값 상승, 오르면 안정되고요. 자, 전세값 상승은 매매가 상승을 담보한다.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갭이,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이게 작아지면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반드시 전환한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상 늘상 겪던 얘기죠. 자, 과거의 역사 사실을 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정책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으로 잡힐 것 같았으면은 지금 뭐 역대급 대책이라고 했던 파리 대책이나 지난해 9.13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서 벌써 시장이 잡혔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잠깐 잡히는 듯 했다가 또 다시 꿈틀꿈틀 올라가는 그런 시장으로 바뀐다. 이것은 결국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유동성이라고 그랬죠. 유동성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돈이 금리가 더 낮아지면 유동성은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 규제에 대한 효과는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봤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규제의 효과는 약간의 조정은 받지만 결국은 오를 것은 반드시 오르는 시장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거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법칙인데 정부는 왜 모를까요? 수요가 있는 것은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는 항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올라. 그러니까 가격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오르면 공급을 많이 해주면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수요 없는 것은 당연히 공급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접근성 떨어진 데, 일자리와 접근성 떨어진 데들은 공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데 공급하면 뭐가 생기죠? 미분양. 예, 미분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생기는 데는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미분양이 생기는 건 왜 생길까요? 이유가 있어요. 즉, 공급 물량이 서울의 도심 지역도 공급 물량이 갑자기 막 쏟아지면은 미분양이 생길 수 있죠.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좋은 지역, 그건 일시적인 그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쏟아지는 거지만 결국은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외곽 지역 이런 접근성이 안 좋은 데들은요. 공급 많으면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규제를 없애서 공급을 늘리는 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정부 인식은 너무도 안일하죠. 서울에 새 집을 자꾸 짓게 되면은 공급을 하게 되면은 누구만 사? 부자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자들만 돈이 있으니까 사들이지 서민들은 절대 집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부자들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니까 서울에 집 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얘기는 주택 총량이 만약에 집이 만 채가 있다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그 집이 만 채만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공급이 없으니까 부자들한테만 돌아갈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겠지만은 주택 총량이 만 채에서 만 오천 채, 이만 채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서민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참 저는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회 순간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겪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기회는 준비하는 자한테만 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거든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하락론자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뭐 내년 4월 달에 집값이 떨어지니 이런 얘기 했지만 예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도 2015년도에 위기가 온다고 많이 떠들어댔고요. 2015년 되니까 또 2017년도에 위기가 온다고 떠들어댔고 2017년도 되니까 또 2019년 위기가 온다. 계속 늦춰지면서 위기가 온다고 해요. 안 오면 말고 이런 논리를 믿는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 하락론자들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현재 제 말도 믿지 말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잘 주시해 보세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규제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만 엄청 키우는 그런 부작용을 크게 낳는 그런 대책이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공급을 필요한 곳에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오르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했고요. 제 강의가 정말 재밌었다 그러면은 구독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세 번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